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청나라의 유력 고관들을 떨게 만들었던 양치의 성뇌물 사건은 이미 통치가 위기에 처하고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았던 청말기, 그것도 서태후가 죽기 한 해전인 1907년 혼란스런 시국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양치이라는 기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많이 알려진 것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해를 위해 복잡한 스토리를 단순화시켰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치이는 청말기, 지금의 가수에 해당되는 공연가수로 유명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정체성을 매춘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녀는 당시에 그런 여자들이 흔히 그렇듯 어릴 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양씨라는 지역 음악가에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남달랐던 그녀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배워 15세부터 무대에 섰는데 목소리가 매혹적인 데다 미모를 겸비해 가든에서 노래를 부를 때면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매료되어 그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당대의 명성을 떨친 저명한 화가이자 음악가, 그리고 이후에 승려가 된 리수통도 그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20대 청년이었던 리수통은 매일같이 그녀가 공연하는 가든에 와서 일이 끝나면 등불을 들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양치의 또한 그가 보이지 않으면 그리워했을 정도로 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리수통은 1905년생 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 가족이 있는 상하이로 가야 했고, 양치인은 성매물 사건에 연루되어 더 이상 텐진의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그녀는 10대 후반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희생자였습니다. 걸륭제 후손 황족인 아이신기오로 익황의 아들 아이신기오로 짜이전이 시차를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텐진을 들러 양치이의 공연을 보고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참고로 아이신기오로 익황은 이전 영상 자금성 비운의 프린세스 편에 나오는 맷째 프린세스 서거거의 아버지로 당시 총리 대신이었고, 아이신기오로 짜이전은 당연히 그녀의 오빠였습니다. 짜이전은 26세에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참석했고 28세에 일본을 방문했으며 30살에 농공상부 대신이 된 정계 유망주였습니다. 황족 권력자를 통해 입지를 더 넓히고 싶었던 위안 스카이는 텐진 경찰서장급이었던 관료인 자신의 측근 단지기에게 짜이전을 잘 접대하게 했습니다. 단지기는 자신이 마련한 공연을 본 짜이전이 양치이에게 빠진 것을 보고 기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여자를 뇌물로 이용하는데 능숙했던 단지기는 19세에 양치이를 마냥에 사서 베이징의 짜이전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이신기오로 익황에게는 그것의 10배인 은십만냥을 생일 축하금으로 보냈습니다. 뇌물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익황은 서태후에게 단지기를 추천했고, 경찰서장급에 불과했던 단지기는 조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숨에 세 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승진을 했습니다. 그는 총독급인 흥룡강순무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익황과 그의 딸 서거거에 대한 서태후의 믿음과 총애는 대단했고, 아무리 어사들이 탄핵을 외쳐도 불사조처럼 살아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안 스카이의 다른 측근들도 대거 요직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그렇듯 이 일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리에 정보를 입수한 이가 있었는데, 그는 위안 스카이와 더불어 청말기 3대 유력 인물 중 하나였던 천춘시안이었습니다. 천춘시안은 위안 스카이와 달리 관도라 불릴 정도로 관료들에게 무서운 대쪽 대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광시의 주지사가 된 후에 부패와 관련된 수많은 관료들을 탄핵시킨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천춘시안은 베이징에서 서태후와 광서제를 알현하여 눈물을 흘리며 황제와 황태후 측근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뇌물을 받아 청나라 기강을 무너뜨렸음을 고하고 총리 대신인 익황과 위안 스카이 일파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허락만 해준다면 자신이 베이징의 황태후와 황제 곁에서 집 지키는 개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대쪽 같은 성정을 익히 알고 있던 서태후는 감동을 받아 그에게 우전부 상서 자리를 내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천춘시안의 사람인 어사 조계림이 위안 스카이의 신복 단지기가 기생을 사서 아이신기오로 짜이전에게 바치고, 그의 아버지 익황에게 10만냥의 뇌물을 바친 것을 고하는 상소를 올리고 탄핵 청원을 했습니다. 서태후는 격노하여
즉시 단지비를 해임했고 순친왕 자이펑에게 특별사정팀을 만들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아이신기오로 짜이저는 즉시 농공상부 대신 자리를 자진 반납했고 서태후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태가 일파만파가 될 조짐을 보이자 익황은 위안스카이에게 달려가 대책을 논의했고 위안스카이는 차이전에게 양취위를 하루빨리 내보내 그녀에게 눈이 멀어 있는 소금장수 갑부인 왕이순에게 넘겨주고 그에게 양취위를 첩으로 샀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언론에 흘리게 했습니다. 어딘가에 압력이 있었는지 양취의 사건을 대서특필했던 언론은 얼마 후 논조가 달라졌고 양취의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이펑의 사정팀 역시 조사를 해보니 소문만 무성할 뿐 양취위가 소금장수의 첩이 분명하다는 것과 단지기가 뇌물로 주었다고 하는 10만냥이 그가 모았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액수임을 근거로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태후는 상소를 올린 조계림을 처벌하려 했지만 이 역시 반대하는 대신들이 있어 무산되었습니다. 끝없는 갑론을박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서태후는 한쪽에 일방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익황에게 사직의 뜻을 반려하고 엄중한 질책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간신히 탄핵의 위기를 모면한 익황과 위안스카이는 천춘시안을 더 이상 서태후 옆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활한 위안스카이는 당시로서는 가장 혁신적인 계략을 꾸몄는데 그것은 사진을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하이의 서구 사진관에서 천춘시안이 서태후가 극도로 싫어하는 광서제의 개혁파 인물인 탕류에이와 같이 있는 사진을 합성하여 언론에 뿌리고 여론을 흔들어 결국 서태후가 그를 파직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1911년 위안스카이는 신의 혁명으로 내각 총리 대신이 되었고 1912년 반주기를 시켜 천통제를 폐위시키고 순원과의 협상을 통해 중화민국을 선포하고 총통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뜬금없이 시대를 영유하는 황제를 꿈꾸며 1915년 군주제 복원을 천명했습니다. 그 시기에 황실 복원을 위한 자선 공연과 연회가 수시로 열렸는데 그것을 주도한 인물은 20대 중후반의 양취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자였던 소금장수 왕이순의 여자가 되어 사치를 누리며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삶이 공허하고 지겨워지자 다시 위안스카이 밑에서 권력을 잡은 단주기를 만나기 시작했고 소금장수를 떠나 단주기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위안스카이의 성공을 위해 발벗고 나섰고 다양한 행사를 열어 적극적으로 그를 지원하고 홍보했습니다. 양취인은 더 이상 수동적인 여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력의 중심으로 다가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받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위안스카이의 거처인 신화궁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위안스카이의 첩들과도 가까이 지내고 친교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위안스카이의 중화제국은 실패로 돌아갔고 위안스카이는 얼마 후 우울증과 병으로 죽었습니다. 위안스카이와 운명 공동체였던 단지기 역시 몰락했습니다. 신화궁의 단골 방문자였던 양취이의 아우라도 소멸했습니다. 정계와 민간에는 위안스카이의 제국 복원 계획이 실패한 데에는 불길한 여자인 양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았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양취이를 동반하고 다녔던 단지기도 그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수배되어 도망다니다 천진에 숨어 몇 년 후에 죽었습니다. 양취이는 한때 위안스카이로 인해 세인들의 주목과 부러움을 받았지만 또 그 위안스카이로 인해 베이징 사람들에게 조롱과 경멸을 받으며 비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삶을 기술할 때 조롱과 경멸을 받았다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데 양취이의 경우에 그런 표현이 사용된 것은 희대의 해프닝 같은 일을 벌인 위안스카이에 대한 대중의 마음이 양취이에게 그대로 투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양취이의 첫 남자였던 리스통은 그녀와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승려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같은 이야기일 뿐 그에 대한 정보에는 그런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